김현수 교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병원의 트라우마 문제라든가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이렇게 바쁘실 텐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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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현수 교수님 먼저 명지병원에서도 지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장례가 치러졌습니까? 네, 제가 명지병원에도 희생자분들의 장례가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참사는 사실 무려 150여 명분의 네,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네, 굉장히 큰 명이요. 예. 네, 사회적인 아주 네. 국가적인 차원의 큰 네.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교수님 얼굴이 너무나 다 나오셨고 조금 뒤로 예 조금 빼주시면 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예, 훨씬 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명지병원에서 몇 분이나 장례가 치러졌나요? 제가 명지병원에서 치러진 장례 희생자분의 숫자는 현재 정확히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아마 이것도 정보가 사실 차단돼서 아름아름 알 수 있는 거지 병원 측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어서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그죠? 명지병원에서 네.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럼 그게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네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의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정보는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분산시켰다 그러잖아요. 희생자분들 네, 뿐만 아니라 부상자분들도 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다 그냥 분산시킨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뭐 정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분산시켜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 사망자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말이죠. 영정도 안 놓고 우리 국민들 보고 애도하라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사실은 사회적인 트라우마일 때 애도를 하려면 네. 애도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모두가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도의 대상이 네. 막연하고 또 무엇을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추모를 해야 되는지가 네. 지금 모호한 상태라서 네. 사실은 전문가들도 네.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고 이게 네, 어떤 전례가 없는 그런 방식이고 네. 또 국가가 애도의 기간을 유족과 동의 없이 정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네. 솔직히 한 마음으로 현재의 정부 주도의 애도 과정은 네. 아무튼 좀 납득하기 어려운 네. 애도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 자체가 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족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네. 관례적으로 3.1장 5.1장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갑자기 네.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이다 이렇게 네. 해버린 건데 유족분들 입장에 봤을 때도 굉장히 뭐 말을 못하고 말이죠. 네? 네. 정신도 없으시고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네. 아마 유족분들도 함께 모여서 네. 슬픔을 함께 나누고 네. 또 이 자녀의 뭐 여러 가지 남은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상의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네. 유족분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네. 자신이 어떤 이 사회적 지지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네.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되니까 정말 유족분들도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심정일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생자분들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안 계시니까 뭐 언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유족을 얘기하셨는데요, 교수님. 네. 유족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겠습니까? 이것도 트라우마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갑작스러운 사망이죠. 네. 그다음에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망일 때의 트라우마는 네. 예측 가능한 사망일 때보다 훨씬 더 크고요. 지금 이제 막 장례를 치르신 유가족분들이 네. 이제 슬슬 좀 정말 이 충격이 압도되었다가 네. 이제 슬슬 아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회상을 하면서 아마 더큰 마음의 고통과 충격이 유가족분들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달 동안은 트라우마의 영향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또이 슬픔이 이한두달 이상 아주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 방문이나 이런 걸 권하기도 하는데 첫한 달, 두달 이때까지 아주 국민들이 열심히 이 지지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게 유가족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떤 게 필요합니까? 유가족분들은? 네, 이게 정말 아주 큰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에 공감과 위로가 충분히 제공돼야 되고 또 이분들의 억울한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해결이 잘될 것이다. 그런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 공감과 위로가 차단되고 고립되어서 그다음에 뭔가 이 앞으로 잘이 진상 규명이 될 것이다라는 신뢰를 유족이 가질 수 없다면 유족도 굉장히 큰 후유증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내 네. 어린 아들, 딸들이 왜 그런 맞습니다. 그 이유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책임이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안 나오니까 굉장히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또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니까 누가 누군지 유가족 이런 공간도 제공해 주고 있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뭔가 하여튼 이 유족분들이 동병상련하는 분들에게 받는 위로가 가장 크거든요. 뭐 우리가 4.16도 그렇고 대구 참사도 그렇고 많은 참사에서 유가족분들이 서로의 모임을 결성하는 이유는 서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서로가 가장 큰또 앞으로 뭔가 진상 규명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실 어떤 다른 유가족분들은 유가족이 서로에게 약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그래서 이 유족분들의 활동이나 모임이 또 자유로운 발언이 허락되지 않는 게 이게 어찌 보면 유족의 애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국가가 가해자가 되는 네, 하나의 맞습니다.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유족들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해서 교수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참사의 특징은 그 정부가 개입하고 이제 일단락되기 전까지 많은 그 개인의 언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당시에 정말 아주 어목하고 잔혹한 아주 애통스러운 이 동영상이나 사진이 전 국민에게 공유되면서 간접 노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많이 호소되고 있고요.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심리 지원 전화 서비스에도 직접적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했던 또 당시에 막 시신들이 이렇게 뉘어져 있는 사진들까지 막 가감없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이렇게 바이럴을 타고 막 일어나면서 이런 많은 영상과 사진을 봤던 젊은이나 또 아이들까지도 정신적 충격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미디어에 의한 간접 노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뤄야 될 의제가 아닌가 합니다. 언론의 하여튼 무책임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생각. 만약에 그런 노출된 장면이나 사진을 보게 되면요. 아니, 내 친구가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나 이태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갔는데 내 친구 갔었다. 그런 일을 당했다. 이래서 집에서도 못 나오고 방 안에 혼자 갇혀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들은 이거 어떻게 치료를 받거나 어떻게 달래줘야 됩니까? 근데 국가에서 달래주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그래도 한 라인 1577-0199 1세부터 99세까지 상담한다라는 한 라인을 어쨌든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그 충격을 말 못하고 지내는 분들에게 네. 지금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갖도록 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지만 너무 네. 답답한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핫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정부의 그런 초기 재난에 대한 대응은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네. 자원봉사 형태로 또 전문가들의 참여 형태로 네. 다양한 곳에서 이 간접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을 다양한 지역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이런 예, 국민들 뭐 전문 학회들 심리 학회도 하시고 사회복지 학회도 하시고 네. 정신과 의사들의 학회도 이 충격받은 시민들을 위한 상담은 현재 굉장히 개방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자발적인 국민들의 또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참여해 보시기를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민변에서도 민변과 참여연대에서도 법률적 네. 조력을 하겠다 그런 또 밝혔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네. 네. 법적 지원도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송 문제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네. 이 재난에 의한 트라우마는 심리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심리적인 접근에서 결국 억울한 게 풀려야 되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 공정한 해결, 네. 또 적절한 치유와 또 확실한 처벌 이런 것들도 피해자, 희생자의 심리적 회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공정한 사실 규명의 과정, 진상 규명의 네. 과정 그리고 아주 최대한의 사회적 지원 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이제 엄중한 처벌 이런 것들이 네. 심리 치유에도 큰 도움이 돼서 그런 민변 포함한 이런 법조계에서의 네. 노력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그렇게 네. 예를 들면 항의를 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그랬던 부분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식의 억울함을 그죠? 네. 억울함을 흥변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네. 거다.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네. 사람들의 마음이 네. 우리가 이유를 알면 많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유를 알지 않으면 그 화가 울분으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이 애도 치료의 큰 우리의 목표인데요. 사람들이 슬픔이 울분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치료의 모토인데 네. 너무나 이제 우리 사회가 슬퍼하는 사람들을 슬픔으로 끝나게 해주지 않고 네. 울분을 갖도록 만들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화병을 포함해서 네.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속 지내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울분이 되지 않도록 전 사회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사실 국가가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국가가 네. 정확한 진상 규명과 애도 과정과 국민들의 안정, 전체 국민들의 안정까지 네. 이것을 국가가 잘 경영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가가 너무 현재의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네. 마치 국민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국민의 슬픔마저도 어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네.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사실 굉장히 이 국민 중심, 유족 중심의 애도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진상규명도 철저하게 하지 않고 뭐 꼬리 자르게 하고 뭐 야당의 주장이고 언론의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오는 겁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또 하나의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과제로 온 국민이 네. 이걸 떠안고 가야 하면서 일종의 미제처럼 되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네. 사회적 문제를 또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껴안고 가야 하니까 네. 굉장히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과 함께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가장 많이 죽었는데 네. 이렇게 사회가 국가가 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회다라는 생각으로 모두 뿔뿔이 네. 정말 이렇게 각자 도생이 이 사회의 진리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다 흩어질까봐 제일 걱정이어서요. 네. 사실 이 사회적 연대가 정말 청년들에게 네. 가장 중요한 현재의 손길인데 네. 국가가 하지 못하면 시민들이라도 이 청년들에게 큰 사회적 연대를 제공하고 제안해서 네. 신뢰를 갖도록 사회에 대한 참여 신뢰를 갖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치유가 네. 정말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 자, 언론의 네. 역할에 대해서 교수님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좀 전에 언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현장을 막 보여주고 말이죠. 네. 그 CPR한 장면도 그 장면도 보여주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비난이니까 요즘은 안 하는데요. 네. 언론도 아마 뭐,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BBC 네. 포함해서 네. 외국 언론의 보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에 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아마 이제 사실은 정확히 전달하면서 네. 국민들이 해야 할 공감에 대한 인터뷰를 잘하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정보를 잘 제공하는 역할이 언론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난 보도 준칙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우리나라도 만들어서 지금 네. 기자들이나 언론들에게 공유하고 있는데 네. 이제 트라우마에 공감하고 국민을 치유해주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이슈보다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인터뷰 그리고 사실을 잘 전달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도 네. 치유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진상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 흉악범들 있잖아요. 흉악범들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나중에 얼굴도 공개하고요. 그리고 그 응징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모습도 다 비춰주고 그 사람 법원에서 중형을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속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해주잖아요. 실제로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좀 이 불안이라든가 트라우마도 해결되고 유가족 분들은 말할 나이가 없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과정이 네. 신상공개의 과정이 임의로 되는 건 아니고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아마 법적인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절차를 통해서 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런 진상을 우리가 어떤 병이 있으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병이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분명하게 하고 그 원인을 네. 제거하겠다. 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제가 4.16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네. 4.16 참사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책임져야 되냐라고 말할 때 네. 4.16 가족의 아버님 중에 또 한 분이 네. 이거는 모든 어른의 책임이다. 사회가 이렇게 운영되도록 한 이렇게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이 이 청년들을 치유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진상규명 과정에서 책임을 모두 다 말단 경찰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하면서 책임을 모두 안 지겠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진상규명이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원인을 모르는 것 같고 또 원인에 대한 처벌을 엉뚱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해소되지가 않는 게 제일 큰 이유고 그러면서 동시에 불신이 쌓이는 게 문제여서 진상규명은 치유이자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네.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요. 이렇게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